중동서매일 큐티하는 여자 9번째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실수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으니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었듯 저 또한 영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구속사적, 즉 영적인 말씀을 세속사적, 즉 인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해석이 틀리니 해결도 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보고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니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고 시몬이 베드로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증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혈기 많고 조급하며 인간적이었던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신을 잡고 있던 죄패가 떨어져 나갑니다. 죄패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에게조차 두려움을 느꼈던 이전의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깊은 영의 회개를 한 사람은 영권이 주어집니다. 영권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말이 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도 자신이 왜 우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 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하고 몇 가지 질문만 합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함께 당당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또한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입니다. 놀라고 당황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서서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지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자 하늘의 지혜가 베드로에게 임해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요엘서의 말씀과 성령 강림 사건을 연결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말씀 해석 능력이 부어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스승이신 성령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제 눈, 제 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을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와주시고 간구하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침, 제3시 아침 시간부터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첫 성령 강림하신 날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온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을 선포합니다.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요엘서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며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첫 성령 강림엔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말세에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눈이 열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늘에도 땅에도 모든 공간에서 기사와 징조를 베풀어 심판의 날을 예고하겠다 하십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인이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입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절대 그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모임할 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니, 요즘도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막내 입에서 아멘 예수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깨닫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린 교회 수련회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성령께 의지하여 소리내어 있는데 전 세대가 성령님의 임재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대에 관통되어지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있을 수련의 은혜를 미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에게 요엘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이 큐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전, 은혜, 건강, 섬김, 배려, 변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행복이 가득한 집회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